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 233페이지 주민의 도시 군갈계 이반 재 아파트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의 도시 군갈계 이반 제한. 이 파트에서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키길 바랍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이 도시 군갈계 이반권자가 있고요. 이반 제한자가 있죠. 이반권자는 오른쪽 페이지 234페이지 있습니다. 9명. 행정청에서만 이반할 수 있죠. 특강, 특특, 시장 군수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라 합시다. 도의사. 이렇게 해서 총 9명만 입항할 수 있죠. 그런데 입항권자가 아닌 우리들, 주민들, 그리고 뭐 아파트 건설회사, 이해 관계자를 하죠. 이 자들은 도시 군갈계를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자지 이반권자가 아니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제한할 때 누구한테 제한하냐? 이반권자한테 이렇게. 이때 제한 파트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자들이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다섯 개가 있죠? 약적으로 우리는 기억하자. 기, 지, 산. 대체, 입 해서 총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이 다섯 개가 아니면 절대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산업통 개발 진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이 용도 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해주고, 그 지구 단위 계획, 대체된 그 장소의 용도지구 폐지를 해버리자라는 제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수립 변경, 이것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제한할 수 없다고 하시고. 이때 제한할 때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되죠. 그때 동의 여건이 중요한데, 기는 얼마? 5분의 4 이상. 나머지 지산 대체입은 다 3분의 2. 그래,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서 처음부터 내야 되죠. 3분의 2. 이때 이 안에 만약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지가 있다. 국가 땅 지자체가 있다. 나머지 사유지다. 그때 국공지 면적 포함해서 이 요건을 계산합니까? 제합니까? 제한다. 이게 중요해. 제 국공지 면적 제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5분의 4, 3분의 1을 계산한다고 하시고. 근데 국토교통부 이렇게 동의 면적 계산할 때 국공지가 있다면 국공지를 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제한다. 국제도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헷갈리니까. 국제도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돼요. 제안서가 들어갈 때는 제안서에다가 바로 계획설명서, 계획설명서하고 계획과 관련된 도서, 도면과 서류를 전부 해서 내죠. 그리고 이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네들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오늘 제안서가 들어갔다가 그날부터 45일 내에 원시로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해서 통보해 줄수 있다. 꼭 아시고. 그리고 이네들이 제안서가 돌아가지고 이거 반영해 줄까 말까 고민되면, 얘네들은 지자체장들은 지방청에 있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쳐서 해야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자문을 거쳐서 했다. 자문이지 실무가 아니다. 자문을 거쳐야 한다. 건들고 거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만약 그 건이 반영돼서 입안해주고 결정해준다, 얘네들이.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간대.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틀리죠.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틀리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꼭 받으시고. 자, 그리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했더니 그 토지 면적, 최소한도 이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으로 들고 와야 되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커도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이 땅은 주로 계획관리역을 위주로 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계획관리역에 다 있지 않고 좀 옆에 있는 땅까지 곁들여서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때는 계획관리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 그래도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4페로 가셔가지고 이 도시 군가에 입안권자 9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9명. 이자가 아니면 입안권자 될 수 없어요. 구청장, 주민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이 특광 특특시장소, 진대지역에서 자기들이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해 나갈 때에 필요하다면 인접해 있는 지자체장과 협의해가지고 인접해 있는 땅까지 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쪽 장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 정을 정하면 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때는 더 윗사람이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 절을 정해서 고시하면 그저 하는 것이죠. 도호 안에서 할 때는 도의사가 입안할 절을 정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도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하나. 둘째,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의 땅, 이렇게 이 두 개 이상의 시도의 땅에 딱 걸쳐가지고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입안한다. 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입안할 때 국장이 하죠. 그리고 이 도시 군 가리개보다 상위 계획으로서 뭐 기본계획도 있고 광역 토식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부합되지 않았어. 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야, 언제까지 상위에 맞게 부합하게 좀 조정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상위계획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국장의 도시 군가를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은 해양수산부장이 입안하고 자기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해서 정하죠. 도의사도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단독으로. 도의사는 자기 도 내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 기초자산이 시군에 땅에다 걸쳐가지고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그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다.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고,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장이 한다, 이거 꼭 구분해 두세요. 밑에 자세히 설명해 놨죠? 읽어 두시고 넘어가셔서 235페이지에서 알아둘 거.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죠? 동그라미 P 읽어 두시고, 동그라미 2번, 이 국장 시도사, 이네들 봐봐요. 이네들 다 쓰면 9명 이렇게 길죠. 그래서 이걸 약자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이네들을 묶어서 약자로 시도사랍니다. 네, 국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은 이방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그래, 이방권자는 도시 군갈리게 도시 군갈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시간적으로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법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 동그라미 4번. 입안 결정 절차 있죠? 236페이지. 자, 236페이지에다가 제목을 도시 군갈기 입안 결정 절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제목이 235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란 4번 나와 있는데, 그 놈을 236페이지 표 위에다 좀 써놓으면 좋겠네.
230불 제일 위에 딱. 자, 거기 시험공으로서 그 표에서 좀 여러분이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째 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는 절차상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난장판이 된다. 그래서 공청회는 없고, 그 대신 직접 도시군과의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14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열람기간 내에 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주민들 자기 사익을 사전에 구제받고 싶다 그럴 때는 미리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내게 되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면 반영해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 나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칸에서 알아둘 것은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을 시킨다라고 할 때, 공람은 열람이라고 하는데, 공개 열람을 열람. 이때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되냐? 이 수치는 암기하셔야 돼요. 14일 이상. 그리고 열람 기간에 의견서 되면, 의견서 바로 낸 자들에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반영해 주거든요. 그때 반영은 언제까지 알려주냐? 열람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날부터 60일에 알려주면 돼요. 60일. 이 수치를 좀 받으셔요. 다 써놨죠? 그런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도시군가를 위반 결정할 때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결정하잖아요. 그때 결정이 남으로써 사익의 침해가 좀 그렇다. 심하다. 그런 자들이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 주고자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이런 사익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이죠, 국방. 국방이 붕괴되면 외세가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는 다 재산권, 생명권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도시군가익을 위반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국방부 장관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좀 생략해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은 주민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 다시 한번. 어떨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을 요청해드려야 돼. 그게 중요해. 그냥 이방권자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이 내용은 바로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면 안 되고 반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들어갈 때만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권자 임의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기 위반되고 결정났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위반한 도시군 관리기 때문에 그 계획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좀 들어두시고 참고로만 그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공부에서 알아두게 뭐냐면은, 이 위반권자가 위반을 할 때에 주민 의견 청취 끝나면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요.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방권자가 이반할 때 걸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걸치는 거 아니다. 이방권자가 이반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결정권자들은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하죠.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는 결정권자가 걸치는 절차고 지방의회 의견처는 이방권자가 걸친다. 이 흐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협의심이 나와 있고 결정고시 나와 있죠. 이때 결정권자가 말입니다. 국장이면 협의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할 때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가 시도사니 뭐 시장군수니 이래들이면 협의도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심의도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에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하죠. 짝지 잘 드시고 그리고 결정 고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은 언제든지 제공해야 되지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결정했던 그 도시군가계획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지역내면 만들어서 고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내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지 지역내면 고시가 왔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구속력 없다. 처분성 없다. 이거죠. 자, 그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요표. 거기 나와 있죠. 지역내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별표 두 개짜리 있죠.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은 경매안상의 변경에 해당해서 도시군과 위반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 중요해요. 이 도시군과로 이렇게 결정해 나갈 때에 시민은요.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네, 시도사, 시장에서는 지방도시네 심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하는 내용이 용용용 기사제가 있죠. 이 용용용 기사집을 도시공간을 결정할 때 어떤 건을 결정할 때는 이 도시의 단독 심의를 거치지 말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겠느냐? 바로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계획구에 요청된 장소에 지점 목적을 달성할 지구단위 만들죠. 지구단위를 만들 때에는 지구단위계에 따 반드시 이 지구단위 계획구 안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필수로 포함하죠. 그리고 뭐 기반수 배치 규모. 그래서 이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간대 결정할 때는 심의 절차상 지방도시를 심의했다가 건축물의 심의를 꼭 걸쳐야 된다는 것. 공동심의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공동심의. 무슨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그렇다고요? 지구단위계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별표 6번 자, 이 협의하고 심의 절차도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어떨 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반드시 누가 요청해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을 요청해 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럴 때에는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다. 꼭 알아주세요. 자, 7번 들어갑니다. 도시군관리를 위반하는 위반권자들 위반 절차상 기초수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요. 그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로 포함해서 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할 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도시군관리를 위반해 나갈 때에는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갔는데 그 땅이
이미 법적으로 개발 시원하게 해도 된다라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서 도시 근간을 위반할 때는 이걸 보존해야 될까 개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기초사인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장소에서는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하는 이거 자동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7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7번 볼까요?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수는 도시 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환경성 검토 밑에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 군관을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 군관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 기초조사 자체를 깡그리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냐. 지금 도시 군관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1번 그 땅이 바로 도심지에 위치하고 그리고 도심지에 있다 뭐 하려고 하냐.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성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땅이 도심지다. 도심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개발 시원하게 된다 이런 땅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 위반을 하려는 그 땅이 도심지, 도심지는 상업적과 근접적을 말합니다.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기초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구역에 편입될 땅이 사실상 개발이 싹 끝나가지고 건부지고 나대진 빈 땅은 별로 안 돼요. 2% 미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 대비 전체 면적 대비 이 정도 2%도 안 되는데 나대지 나면 다 건부지고 개발이 끝난 건부지 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금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있냐?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 미만인 땅만 바로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초사 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위한 도시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 2% 미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4번도 하나 보셔. 해당 지구 단위 계획 지점이 지정 목적이 그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내용에 몇 미터 이상 도로 설치가 없다면 역시 기초사 할 필요 없느냐? 12미터.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238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기억 꼭 봐주시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아까 했죠. 5년마다. 그리고 니은도 좀 읽어두셔. 이 아까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이 기본계획이란 것은 만약 수립이 되어지면 각각 개별 도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등장하죠. 미래 청산을 제시하지 않게.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 그 도시의 군에 도시 군관 위반할 때 이 도시 군관계 수립에 기준되죠. 또 지침이 되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없는 시군이 있다. 그렇지만 도시 군관계획은 다 있죠. 그래서 그 시정수 5년마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하게 되는데 그때 정비할 때요 정비하게 되는 그 계획에다가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꼭 포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장기 발전 구상권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천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니은이 그거예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구에게만 적용합니다. 그 시장구도 자기 시군에 있는 도시 군 관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하는데 그때 정비했다 떠납시다. 정비하는 때에는 그 계획 설명서에다가 해당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꼭 포함시켜야 되고 그 구상권에 대하여 공천을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됐다는 거. 6번. 6번은 별표 5개 쳐가지고 중요표 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넘어가서 2-1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받으셔. 자,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 여기 결정권자 있죠. 결정권자도 6번부터 올라치면 돼요. 6번부터. 자, 아까 했죠. 6번. 6번 보면 수산양 보호구역. 이건 누구만 도시군을 결정해서 지지 않느냐. 수가 나오니까 해수장. 두 번째, 5번으로 올라갑니다. 5번. 이 도시장 공격의 지정화 변경. 도시군으로 결정사인데 누구만 하냐? 도가 나온 친구들. 시, 도지사. 대, 도시, 시장. 그래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고 아셔.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과 누가 하시냐? 입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만 다 해요. 결정권자. 입 가지고 다 있죠. 그러니까 결정권자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 국장도 시도사 시장수 뭐 다 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히도 봐주셔야 돼요. 3번. 이 3번은 다른 사람은 결정 못하고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입안한 거. 개발장구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수치 않은 시가와 조정과정 변경. 그래서 암기할 때 국계국시 암기. 2-1번 읽어두시고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서 2번 중요. 자, 이 시장과 군수란자가 자기 시에서 자기 군에서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를 만들었어. 이 지구단위 도시군을 위반했다면 이것만은 도의사한테 결정신청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직접 결정한다 중에 도의사가 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로 가셔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비교해 놓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걸 쭉 읽어두시고 넘어가시고 자 241페이지도 비교 정리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42페이지 242페이지도 우리 공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 총 비교해 놨어.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은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번 봐두세요. 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그거 5년마다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 공동관리자가 특광특특시장수죠. 그래, 특광특특시장수란 자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서울특별시장 임기 4년이죠. 그 자가 그만두면 5년 차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특별시장에 들어오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 시장서 들어오죠. 그때 자기 지역에 있는 공동관리할 때 멍하지 말고 안전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5년마다 중에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매년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자, 그거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알아볼 거. 이 국토교통부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집행이 나오자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과 관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수도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냐? 원칙은 3개월. 3개월이란 말을 앞에 결정고시랬다 포인트 잡아요. 효력 발생이라고 결정고시는 달라요. 그래서 효력 발생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럼 틀립니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일정한 경우는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범위에 따라 결정 고시가 어디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계 구분에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한 기준은 3년이 된다 이렇게 하셔. 3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했다 집어넣고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의 내용은 2단계 했다 집어든다. 그리고 1단계하고 2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3년이 되겠다. 그리고 5번 좀 봐두세요. 5번 성장관리계획을 쓸 거냐 특광특특시장공사인데 이네들 성장관리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됐냐? 이것도 5년마다 꼭 봐두시고 6번에서 알아둘까? 6번에서는 동그라미 5번만 봐두시고 동그라미 5번하고 3번 비교. 이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 인가고시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쭉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축적하는데 그때 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냐? 인가권자, 지정권자죠. 도시발굴 지정권자, 그 시행을 시행했던 지정권자. 그런데 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때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자 중 모든 자가 인가받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만 인가받아서 확정하도록 하죠. 그때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육지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지 지정권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면 지네들은 스스로 확정해서 나가니까 인가 필요 없다. 받으십시오. 7번에서 아둘까? 이 기본방침, 정비법상 도시주관형 정비 기본방침은 누가 쓸 거냐냐? 국장. 몇 년을 내다보서 봤냐? 10년.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 5년. 그리고 그거하고 밑에 정비법상 도시점 주관형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장이 수립하는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한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본계획은 꼭 시험에 나와요. 도시점 주관형 정비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했던 자 중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에 수립했다면 도시한테 승인받죠. 그리고 수립권자 5명 모두 다 국토교통부한테 다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립교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에 의견 듣는데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입니까? 30일입니까? 며칠입니까? 그렇죠. 14일이죠. 그런데 지방의회에 따 의견 특혜에서 보면 지방에서는 30일 의견이십니까? 60일입니까? 정비법은 60일입니다. 60. 지방의회에서는 60일은 답주면 돼요. 아까 국토계법상 도시군기본계획 광역 도시를 수립하는 절차상 지방의회 의견 특혜에서 보내면 그네들은 지방에서 30일 의견 제시하죠. 근데 정비법상 지방의 의견 청취는 60일이다 이거. 9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나 있죠. 그중에 정비계획 위반 시 주민 공람기간은 30일, 정비계획은 30일, 정비기본계획 14일. 이 공람기간의 차이가 있죠. 정비계획도 주민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자.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자 보내면 60일. 그리고 9번에 4번 이 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죠. 이네들 약자로 시장, 군수 등이랍니다. 10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 나오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네들이죠. 이네들 몇 년마다 수립하냐?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 정도 보시고요. 남 통과.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서는 이 도시 군관리를 딱 결정고시하면 여기까지가 그 경계로서 확정됐습니다라고 지형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도면 만들어서 보여주죠. 이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랬죠. 이 지형도면에서 알 것은
지역명은 누가 작성자냐? 작성자는 도시군관리의 이방권자들이 작성합니다. 작성했던 자들이 스스로 딱 우리에게 고시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모든 자가 스스로 확정고시하냐? 아닙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는 작성은 하지만 최종 확정고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사님한테 승인시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는 그렇습니다만 대도시장 이상 뭐 특별시장, 광시장, 시도사 이네들, 국장 이네들은 스스로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인 50만 명의 시장과 팔도에 있는 군수가 지원을 작성할 때는 작성만 하지 스스로 확정고시 못해요. 그래서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하면 도의사가 들어왔던 지역명하고 고시했던 도시 군관 내용을 대조해서 큰 착오가 없으면 30일 내에 승인해 주죠. 또 하나 주의할 것. 이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도 자기가 지역명을 작성해서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고시할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기 시에 있는 땅에다 시장이, 군에 있는 땅에다 군수가 이걸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군가역을 위반해서 자기가 딱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지역명을 지네드 작성했습니다. 지네드 작성했어. 이때 이 건은 시장 군수가 그 지역명을 스스로 확정고시하면 되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내용을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가로 2번에 별표, 별표, 별표 3개 땅 보이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읽어두시기 바라고 가로 4번 아까 했지만 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도시군갈계 결정요로는 지역명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지 다음 날이 아니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제3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그 밑에 있는 표에서 우리가 알 것은 국토개법명상 용도지역의 명칭이 뭐뭐 있냐? 이름들을 꼭 아셔야 돼요. 이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그 실수하지 않도록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전 국토는 크게 용도지역과 관해서 전 국토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저희는 보조로 구분치지 않는다. 이 도시형은 다시 네 가지 이름을 아셔야 돼요. 주, 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왜 주, 상, 공, 녹은 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 이렇게 구분치지 않는 것이다. 꼭 아셔야 돼요. 관리역은 세 가지로 구분치지 않는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더 이상 세면 안 되죠. 이것도 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자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여섯 가지로 쪼개주죠. 이걸 세분화, 간헐세, 나눌부. 그래 전용, 일종, 이종, 일반, 일종, 이종, 삼종, 주, 이렇게. 상업적 네 가지, 중, 일, 유, 군, 중심, 일반, 유통, 권리. 공업적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전율주. 녹적 세 가지. 보생자. 보생자하고 보생계는 헷갈리면 안 된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여기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있죠? 자, 그래서 이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자, 이걸 국토개법명상 용도지역이라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때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 필요하면 더 추가 세 분 지정할 수 있어.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 무슨 무슨 녹적이다라고 조례로 추가 세분해서 법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이 마지막 줄에 손으로 써놨죠. 시도사 대도시장이라는 자는 세분된 주상공 녹을 도시군계 조례로 체크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뭔만? 주상공 녹만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용도지구가 있죠. 용도지구가 9개 있죠. 9개를
이름을 꼭 알아두시고 세분된 명칭을 짝짓기사 한 것이 시험 공부죠. 네, 용도지구. 국토개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법령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죠. 아홉 개 이름 아셔야 돼. 뭐뭐,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아홉 가지 이름을 꼭 아셔야 돼.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 취락, 개발, 진흥,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때 이 아홉 가지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세분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름을 암기한 것이 시험급이라고 했죠. 암기할 때 특히 경자시특. 경자시, 경자시 특별해요 할 때 경자시특. 자연시가지 특화. 그리고 고도지구는 세분 안 된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도 세분 안 된다. 방제 두 가지로, 두 가지 뭐냐? 그러면 방자시, 방자시. 특별하다? 그러면 틀려버려. 자연하고 시가지밖에 없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거 잘 나오죠? 보존지구. 어떻게 암기하자? 보역중생. 넌 학교 중학생이 저 보역중생이에요. 할 때 보역중생. 역사문화. 중요했음을 생태계 세 가지 이름 암기하다. 취락주 두 가지 취자집 자연 집단 취자집 취자집 주거 취락주 있지도 않아요. 이거 개발 징조 다섯 가지 개주산 간복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형 복합 특정 개발 징조 이거 대통령이 세분 안 해놓고 있어요. 복합용도지구 절대 세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양이라는 친구들은 지네들 지역근산 필요하면 도시군계조례로 추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름을 그냥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름을 여기 경관촌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뭐뭐뭐 경관지구다라고 조례를 세분 지정할 수 있죠. 특화 경관지구도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근데 조례로도 안 돼. 고도지구는 방화지구도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중요시설을 보호지구는 조례로 뭐뭐뭐 중요시설을 보호지구라고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건 경관측.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특화 경관측하고 중요선을 보호지구하고 이게 보존이 아니라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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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여기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요. 조례로 추가 세분이든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 중, 특이 있다 이렇게 좀 그 써놨죠. 다 조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다섯 개밖에 없죠. 개, 시, 수, 도, 입 꼭 봐두셔. 자 넘어가셔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용도 폐지 돼서 현행 국토개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도지구,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령에서 다 살아있어. 법에 없는 것들이에요. 준도시역, 준농이 없다. 그래 옆에 있는 것도 다 없어졌다. 폐지됐다. 그리고 밑에 현행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아닌 거 주의해야 돼. 농업진흥 농지법이 있는 것이지 국토개법령상 아닙니다. 용도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이 있지. 또 택지개발지구도 택지개발축지법이 있지.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 아니라는 거. 3번 특히 중요하죠.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성장 관리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법도 농지법이 있는데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계에서 포인트, 아까 다 했는데,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 간에는 서로 중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 안에 서로 중복지할 수 있다는 것. 여기다 취락 지구다라고 칭해놨는데, 필요하면 여기다 경관 지구다라고 중복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 용도 지구의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은 중복지할 수 있다. 그거 꼭 봐두시고,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이 용도지, 용도지, 용도구역은 동시에 지정도 가능하지만 순차적 지정 가능하다. 이거 봐두시고, 오른쪽에 4번 있죠? 자, 4번을 보시면은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좀.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46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생들 하셨고요. 힘을 내셔서 힘차게 나가도록 힘 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